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. 정치 입문 13년 만이나 사수 끝에 국회에 입성한 건데요. 이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출마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좋겠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현 정부를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. 당선이 확정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감격한 듯 입술을 꼭 깨문 채 동탄 여울공원에 섰습니다. 이준석 당선! 오늘 새벽 41.41% 득표율을 기록한 이 대표는 39.73%를 기록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2.68%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.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이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개혁신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.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권주자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. 인물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거대 기득권 양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구의 벽을 뚫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. 이 대표에게 패배한 공 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최민식입니다.